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디오라마를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시다시피 어항이고요. 그 안에 제가 이제 예전에 만들었던 수성이 만화 때 썼던 베이스 일부와 지면을 약간 구사를 해줬습니다. 이게 바다 내부가 될 예정이거든요.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그런 가루 같은 게 실은 이제 커피 가루, 찌꺼기 가루입니다. 집에 많이 있길래 제가 한번 활용을 해봤습니다. 느낌이 약간 해저 느낌하고는 약간 다르긴 한데, 그래도 뭐흙 같은 게 지금 당장은 없어서 한번 커피 찌꺼기 한번 넣어봤어요. 그래도 예상외로 느낌 같은 거는 의외로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해저 아래에 있는 뭐 기지 같은 곳인데, 이렇게 이제 수중용 지원 계열 모비슈트 써서 한번 데코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잠수함도 제가 따로 만들긴 만들었어요. 이게 144 소원이란 잠수함입니다. 도장이나 이런 건 끝냈고요. 위에 앞에 보시면 이제 약간 제가 커스텀을 미래형으로 약간 표현을 좀 하려고 커스텀을 좀 해봤습니다. 도장은 심플하게 블랙 계열로 하고 해주고 그레이 계열로 약간 워싱을 해줬습니다. 이 길이가 약간 제가 약간 길다고 생각했는데, 어항이 생각보다 약간 짧아서 대각선으로도 약간 집어넣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중간에 한번 이렇게 띄어 있는 형태로 한번 구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들어가서 다행이에요. 대각선으로라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고, 밑에 모빌시트들이 지나가는 장면을 연출을 해주겠습니다. 예전에 만들었던 하이고그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영상에 보시면은 이제 기지 베이스 있고, 요렇게 두 개, 서해전형 지구구랑 RG죠. 하이고그 넣어서, 잠수함 약간 밑에다가 이렇게 넣어줬었는데, 다른 저 예전에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잠수함을 약간 좀 올리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너무 이게 대각선이긴 한데 너무 비좁아서 약간 갑갑해 보이는 게 있어서, 전체적으로 뭐 느낌은 좀 괜찮은 것 같긴 한데요. 저만의 생각인가요? 잠수함을 원래 좀 화이트랑 컬러링 좀더 올라가긴 해야 되는데, 이번에 약간 단순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3대를 집어넣기 위해서 중간에 이제 전에 만들었던 부품을 올리고 잠수함을 그 위에다 올려 봤습니다. 일단 물 표현은 어떻게 할지가 이제 관건이긴 한데, 이것도 나 그냥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조명을 나중에 블루 계열로 쓰면은요. 3대를 데코레이션하고, 지구 그 인형이 뭔가 이제 바닥을 쳐다보는 것 같은 느낌으로 데코레이션 해봤습니다.